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1심 재판만 2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.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송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 기일을 다음 달 4일로 정했습니다.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피고인들이 3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와 면담한 녹취 파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. 송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서면 진술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